뭐라고? 내 아버지 퇴직금을? 어림도 없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평생 너희 아버지 백목가루 들이킨 대가인데 그 돈을 또 들어먹으려고? 아니, 도대체 둘째 누나 부부는 왜 그렇게 멍청해요? 우리 집에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없는데 생긴 것도 제일 못나가지고. 혹시 엄마, 누나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자식 맞냐고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군요. 그런데 만약 나니가 당신 자식이 아니라면 어떡하지요?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박경숙 작가님의 중편소설 둘째 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환갑을 맞은 김정분 여사는 비록 남편은 3년 전에 저 세상으로 갔지만 일남사녀를 두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유복한 마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서로에게 말 못할 비밀을 간직한 채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둘째 딸, 지연이 박경숙. 1. 창문을 가린 커튼 사이로 여릿한 새벽빛이 스며들자 김정분 여사는 눈을 떴다. 그녀는 자리에 누운 채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6시 5분 전을 가리키는 검은 시계 바늘이 초침 소리 속에 양팔을 뻗치고 있었다. 정분 여사는 몸을 일으켰다. 묵직지근한 통증이 목덜미를 타고 허리로 떨어져 내리는 바람에 끙 하는 소리가 절로 터져 나왔다. 그녀는 허리깨를 주먹으로 두들기다가 발치에 널브러진 한복을 바라보았다. 커튼을 뚫고 조금씩 환해지는 햇살 속에 분홍색 숙고사 옷감이 번들거렸다. 어떻게 그 한복을 벗어놓고 잠이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정분 여사의 환갑을 축하한답시고 몰려든 친인척들이 마구잡이로 돌려대는 술잔을 너무 넙죽넙죽 들이켰던가. 동네 뷔페식당 한쪽을 빌려 치러진 조촐한 잔치에 그래도 백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정분 여사의 남편인 최교장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그 제자들이 적잖게 자리를 메워준 건 고마운 일이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정분 여사는 병풍 앞에 앉아 시종일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잔치 자리에서 문득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이 나스만은 아니었다. 하긴 정분 여사 옆에 머리칼이 허연 영감과 나란히 앉은 사촌동서의 어기양양한 눈빛이 좀 아니꼽긴 했지만 말이다. 염색을 안 한 머리가 새긴 했을망정 적당히 살찐 몸에 혈색이 좋은 사촌 시숙을 바라보며 최교장 생각이 났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분 여사의 속이 편치 않은 이유는 딴 데 있었다. 앞자리에 모여 앉은 네 딸 중에서 유난히 고개를 쳐박고 있는 둘째 딸의 가녀린 목덜미 때문이다. 네 명의 딸과 하나뿐인 며느리에게 연보라색 로방 봉견에 자줏빛 끝동이 달린 고급 한복을 똑같이 해 입혔건만 피부가 검은 둘째 딸의 모습이 정분 여사의 눈에 거슬렸다. 혼자서 촌스럽긴. 고개까지 수그리고 풀이 죽은 둘째의 모습에 부하가 치밀어 정분 여사는 입술을 비죽거렸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자 누군가 술잔을 돌리기 시작했다. 동서, 혼자 몸이지만 오늘 그렇게 차려입고 앉으니 참 보기 좋네. 내잠 받고 무병장수하시게. 영감을 끼고 거만하게 앉아있던 사촌 동서가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뚱뚱한 몸에 짓눌려 있던 옥색 한복 치마가 우수수 일어섰다. 정분 여사는 동서의 두툼한 손에 들린 술잔을 받아들자 더 기분이 상했다. 꼭 혼자 몸 어쩌고 해야 되나? 정분 여사는 냉큼 술잔을 들이켜버렸다. 재수 씨, 축하합니다. 동생이 없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딸 넷에 아들 하나 다 제자리 찾고 살지 않습니까? 또 인물들은 좀 흔해요. 하긴 동생이 장대한 체격에 참 호남향이었지요. 자, 내산 한 잔 받으시죠. 마누라의 푸짐한 옥색 치마자락 뒤에 서 있던 사촌 시숙이 이미 불쾌해진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정분 여사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시숙이 내미는 잔을 받아들다 흙깃 딸들이 앉은 곳을 바라보았다. 그래, 내 자식들 인물이야. 어디다 내놓아도 안 빠지지. 얼굴이 검은 둘째만 뺀다면. 마침 막 돌이 지난 손자를 달래느라 나가 있던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오는 것이 보였대. 날씬한 몸매에 콧날이 오똑한 도시풍 미인인 며느리는 한복을 입혀놓아도 잘 어울렸다. 요즘 들어 몸놀림이 거세진 아이의 보채매 저고리 앞섭이 다 구겨져 있긴 했어도 말이다. 둘째 딸 난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지쳐 보이는 며느리에게서 얼른 아이를 받아 안았다. 옳게 밥도 못 먹었지? 내가 애 안고 있을 테니 얼른 밥 먹어. 아이를 받아 안느라 일어선 둘째의 키가 발등신인 며느리의 턱에도 못 미쳤다. 정분 여사는 얼른 술잔을 입에 틀어 넣었다. 못난 것, 인물이 없으면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혼자 인정은 많아가지고. 첫째 딸 매희, 셋째 딸 국희, 그리고 막내딸 주키는 저희들끼리 희덕대며 밥을 먹다 잠시 며느리와 난이를 올려다보았다. 모두가 제 아비를 닮아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인이다. 거기에다 피부 빛깔이 흰 정분 여사를 닮아 세 딸의 얼굴은 해맑기만 했다. 치과 의사에게 시집간 매희는 보석을 주렁주렁 매단 모습이 영락없는 귀부인이다. 사위가 인턴 시절엔 고생도 좀 하더니 이제는 살림이 피어도 쫙 피었는지 정분 여사에게 용돈도 덥석덥석 잘 내밀었다. 셋째 딸 국희는 매희 물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미인 축에 드는 편이다. 대기업의 간부로 있는 사위는 가정밖에 모르는 성실한 가상이고 국희는 국문학과를 나온 전공을 살려 학생들의 논문 가회로 적지 않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 막내딸 주키는 고등학교 가정선생인데 같은 학교의 수학선생인 사위와 결혼하여 맞벌이 부부로 걱정 없이 살고 있다. 신혼 초부터 둘이서 같이 야간대학원을 다니더니 사위는 벌써 석사를 지나 박사코스를 밟고 있고 육아 때문에 학업을 중단했던 국희도 이제 곧 석사 학위를 받을 참이다. 물론 이제 겨우 아이 하나를 둔 신혼인 아들도 광고회사의 기획팀장으로 사는 데는 걱정이 없다. 거기에다 음대를 나온 며느리가 피아노 레슨으로 벌어들이는 돈도 만만치 않다. 남편이 떠난 후 홀로 있던 정분 여사는 손자가 태어나면서 거처를 아들 집으로 옮겼다. 피아노 레슨을 하는 며느리를 위해 아이를 돌봐주기 위해서였다. 정분 여사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도 없다. 거기에다 그녀는 환갑 노인답지 않게 날씬하고 젊어 보였다. 서울에서 오래 살았어도 그 옛날 시골에 살던 때의 촌티가 아직도 남아있긴 했지만 이만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운 편이었다.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떠나버린 것이 때로는 아쉬웠지만 평생 까다로운 최 교장의 성미에 시달렸던 것을 생각하면
한구석 홀가분한 해방감도 없지 않았다. 거기에다 최 교장이 평생 교단에서 일한 대가로 남겨놓은 두둑한 퇴직금이 정기예금된 통장은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든든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둘째 딸 난이였다. 난이는 형제 중에 인물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도 제일 못했다. 첫 딸을 낳을 때부터 최 교장은 딸 넷을 내리낳을 것을 예감이나 한 듯 사군자 중의 매자를 따 큰딸의 이름을 지었대. 그러더니 영락없이 그 사군자를 다 채우는 딸들이 연년생으로 태어났대. 누군가 이름은 어미 뱃속에서 정해져 나온다더니 큰딸은 매화꽃처럼 화려하면서도 때가 센 구석이 있는 반면 난이는 난초 이파리처럼 연약하기만 했다. 어릴 때 유난히 병치레를 한 것도 난이뿐이다. 국희는 제할 일을 다 하면서도 정이 많아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 막내딸 주키는 어릴 때부터 조용한 성격에 책을 좋아했지만 좀 이기적이고 냉정한 편이다. 딸 셋과 아들은 모두 4년째 대학을 졸업했건만 난이만 겨우 2년째 전문대학을 나왔다. 자식들 중에서 유독 머리가 둔한 것도 둘째 딸이다. 난이는 같은 전문대학 출신의 선배와 눈이 맞아 결혼을 했다. 학벌도 변변치 않은 사위는 그동안 사업을 한답시고 몇 번인가 살림을 뒤집어 엎더니 이제는 부모가 물려준 알량한 재산을 거의 날린 상태였다. 정부 여사는 며칠 전 풀이 죽은 채 들어서던 난이의 모습이 떠오르자 입안이 쓰디서 왔다. 그래도 오늘 잔치 자리에서 한복이라도 차려입은 난이의 모양새는 보기가 좀 나은 편이다. 그날은 왜 그렇게도 더 사람이 빈티나고 초라해 보이던지 막 손자의 기저귀를 갈던 정분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들어서던 둘째 딸을 한심한 듯 바라보았대. 왜 그래? 또 날렸냐? 그게 마지막 돈이라더니 또 들어먹은 거야? 난이는 말없이 두 손을 얼굴로 가져갔다.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러게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장사라도 하지. 그렇게 당하고도 남편한테 더 없석 쥐어주냐? 이제는 팔아먹을 것도 없다면서. 난이는 기어이 꺽꺽 울음을 터뜨렸다. 난들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데 어떡해요? 이번엔 잘할 자신이 있다기에. 정분 여사는 기저귀를 갈지 않으려 버둥대는 아이와 씨름을 하며 식은땀이 흘렀대. 아이가 제 할미의 소나기를 빠져나오려 용을 쓰며 소리를 질러댔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래? 애들하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아이의 악쓰는 소리 사이로 정분 여사의 목소리가 붉어져 나왔대. 엄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도 이제까지 다 우리 돈 갖고 실패한 거지 엄마한테 손 벌려보지 않았잖아요? 아버지 퇴직금 있죠? 그거 나 좀 빌려줘요. 내가 은행 이자로 쳐서 이자는 매달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원금도 갚아드릴게요. 이제는 정말 내가 나서서 장사라도 해야겠어요. 이제까지는 남편 기죽이가 싫어 가만히 있었어요. 그 사람도 남잔데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방법이 없어요. 엄마, 나 한 번만. 난이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애원을 했대. 정분 여사는 겨우 기저귀를 채운 아이를 이렇게 안으며 난이를 노려보았대. 뭐라고? 내 아버지 퇴직금을? 어림도 없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평생 너희 아버지 백무가를 들이킨 대가인데 그 돈을 또 들어먹으려고? 정분 여사는 단호하게 쏘아붙였다. 울고 있던 난이의 얼굴이 더 일그러졌다.
엄마, 그럼 난 어떻게 해요? 엄마, 한나절을 울고불고 하던 딸을 정분 여사는 결국 생각해 보자는 말로 달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이긴단 말인가? 정분 여사는 결국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남편의 퇴직금을 덥석 내줄 일도 아니었다. 아직 전세 살이를 하고 있는 아들네가 집이라도 장만하게 되면 결국 그 돈을 내줘야 할 판이다. 그런저런 생각에 심경이 복잡하던 그날 저녁, 퇴근에 들어온 아들이 밥상머리에서 한마디를 했다. 오늘 둘째 누나 왔다 갔어요? 저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급히 나가버리더랬는데, 울던 얼굴이더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이 퇴근에 들어와 식탁에 앉기까지 잠깐 손을 씻을 시간밖에 없었는데, 며느리는 난이가 왔다 간 사실을 일러바친 모양이다. 정분 여사는 잠자코 젓가락질을 하며 한숨만 쉬었다. 왜요? 저번에 벌인 컴퓨터 사업이 또 실패했대요? 정분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게, 그 분야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매형은 왜 덥석 끼어들어요? 기술 있다는 사람 말만 믿고 그렇게 돈을 대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처음부터 미심쩍더라니. 아니, 도대체 둘째 누나 부부는 왜 그렇게 멍청해요? 우리 집에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없는데 생긴 것도 제일 못나가지고 혹시 엄마, 누나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자식 맞냐고요. 무심히 찌그리는 아들의 말에 정분 여사는 막 김치를 집어올리던 젓가락질을 멈추었다. 갑자기 심장이 멎는 듯 가슴으로 통증이 밀려왔다. 엄마, 왜 그러세요? 내가 말 잘못했어요? 아, 농담이에요. 아들은 급히 밥숟가락을 넣고 김치보시개 위에서 멈춘 정분 여사의 팔을 잡았다. 정분 여사는 슬며시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대. 엄마, 화나셨어요? 농담이라는데 왜 이러세요? 아들은 달래던 말투를 바꿔 되레 화가 난듯 소리를 질렀대. 정분 여사는 잠자코 식탁에서 일어섰대. 아니다. 나 화난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너희들 밥 먹어라. 자기 방으로 향하는 정분 여사의 축 처진 어깨 뒤로 아들 며느리의 시선이 느껴졌다. 바닥에 앉아 놀고 있던 손자 녀석이 정분 여사의 치마꼬리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그녀는 매정하게 방문을 닫고 들어와 버렸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 쪼그리고 앉았던 정분 여사는 아들이 무심히 내뱉은 말을 곱씹어 보았다. 설마 설마 하는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아니다. 입덧을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 배가 불려왔을 때도 그랬다. 유난히 검은 피부에 오종종한 이목구비를 지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분 여사는 공연히 불안했다. 그러나 남편은 얼굴이 수려하긴 해도 피부는 검은 편이었다. 또 정분 여사는 피부가 희고 고왔지만 이목구비는 오종종했다. 아이가 자라가며 체격도 작고 몸이 약한 것을 알았을 때도 키가 큰 남편보다 골격이 작은 자신을 닮았다고 생각했다. 정분 여사 자신이 어릴 때 병치레를 많이 했었다는 친정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틀림없이 둘째 딸은 자신의 나쁜 점만 골라 닮은 모양이라고 생각해 버렸다. 그리곤 오랜 세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다. 다른 자식들에 비해 학교 성적이 처지는 둘째 딸을 보며 중학교 졸업이 총학력인 자신의 학창 시절을 떠올렸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정분 여사가 공부를 잘했던 기억은 없었다. 여러 자식을 기르다 보면 잘난 자식, 못난 자식 있기 마련이라며 스스로를 달랬다. 그런데 이제 환갑이 된 나이에 37이나 먹은 딸을 바라보며
심기가 불편해지는 자신을 알 수가 없어 정분 여사는 한숨을 내쉬었대. 사촌 동서가 첫 번째 잔을 권하기 시작하더니 시숙의 뒤를 이어 큰사위가 술잔을 권했다. 그 다음은 그 못난 둘째 사위가, 그리고 셋째 사위가, 넷째 박사 사위가, 사실 정분 여사는 그렇게 권하는 술잔을 다 받아 마실 필요는 없었다. 그냥 인사치레도 받아 넣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녀는 술잔을 내미는 대로 다 받아 마셔버렸다. 아직도 고개를 숙어린 채 풀이 죽은 둘째 딸의 가녀린 목덜미가 자꾸만 눈에 거슬렸기 때문이다. 슬슬 취기가 오르는 정분 여사의 귓가로 간드러진 뽕짝이 들려왔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에 흐릿해진 정분 여사의 시야로 둥그스름한 얼굴에 배를 내밀고 비 내리는 고모령을 열창하는 중년 사내의 모습이 잡혀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에 없는 얼굴이라 아마도 남편의 제자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내의 얼굴 위로 구레나루 수염이 덥수룩한 한 남자의 얼굴이 겹쳐졌다. 순간 성분 여사는 온몸이 오싹했다. 마이크를 잡은 사내는 뽕짝의 명수인 듯 노랫말의 꼬리를 내리며 그야말로 멋들어지게 곡조를 뽑았다. 노랫가락을 따라 끄덕거리는 그의 둥근 얼굴 위로 또 한 번 구렛나룻의 사내가 어른거렸다. 정분 여사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녀는 앞에 놓인 청자 술잔을 내려다 보았다. 맑은 청주가 파르스름한 청자빛 속에 가득 고여 있었다. 누가 또 따라 놓았는지 기억이 없었다. 정분 여사는 덥석 그 술잔을 집어 입에 털어 넣었다. 눈앞이 더 흐릿해졌다. 누가 누군지 모를 사람들이 연이어 간드러진 뽕짝을 불러댔다. 노래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입에 털어 넣은 정분 여사의 술잔엔 요술처럼 자꾸만 술이 고였다. 정분 여사는 그 술잔이 마르기만 기다리는 듯 거푸 마셔대었다. 그리고 누군가 동백 아가씨를 부르기 시작하던 목소리를 끝으로 정분 여사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이 방안이 환해졌다. 그대로 이불 속에 앉아 발치의 숙꽃 한복을 바라보던 정분 여사는 다시 벽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벌써 7시가 넘어 있었다. 방문 밖으로 귀를 기울여 보았지만 아직 아들 며느리가 일어난 기척은 없다. 하긴 어제 저녁 한 잔 두 잔 술을 받아 마신 아들도 어지간히 취해 골아떨어졌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또 거추장스런 한복을 입고 아이 뒤를 쫓아다니느라 며느리도 피곤했으리라. 모처럼의 일요일인데 며느리가 편히 자게 내버려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분 여사는 며느리 대신 아침밥이라도 준비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데 무릎을 세우는 순간 어지럼증이 밀려왔다. 그녀는 폴싹 이불 위로 주저앉고 말았다. 연이어 토사기가 밀려왔다. 그녀는 플라스틱 휴지통이 있는 방구석으로 엉금엉금 기어갔다. 푸른 휴지통에 얼굴을 쳐박고 두어 번 우엑 소리를 냈다. 그러나 맑은 침만 떨어질 뿐 공연히 뱃속의 창자만 누가 잡아당기는 듯 뻐근해왔다. 그녀는 그대로 맨바닥에 널브러져 누웠다. 한번 토하는 신용을 하고 나니 그래도 토사기가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다. 정분 여사는 똑바로 누운 채 멀거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늘색 꽃무늬가 잔잔한 벽지 위로 어제의 잔치 장면이 휙 스쳐갔다. 세상에, 내가 벌써 환갑이라니. 하기사 요즘은 환갑 나이는 노인으로도 치지도 않는다지만. 그녀는 가만히 손을 들어 자신의 몸을 어깨에서부터 훑어내렸다. 탄력을 잃은 몸이 그녀의 손이 닿는 자리마다 물컹거렸다.
달그리가 끊어진 것은 벌써 7, 8년이나 된다. 공연이 몸마디가 쑤시오던 갱년기도 어떻게 잘 넘어갔다. 이유도 없이 우울하여 토라져 있을 때면 쪼그리고 앉은 그녀 곁을 공연이 왔다 갔다 하며 헛기침을 하던 남편이 생각났다. 입성 식성이 까다롭긴 했어도 평생 한눈 한번 팔지 않던 최 교장이었다. 자식이라곤 최 교장 하나뿐인 집에 딸만 내리 넷을 낳았을 때도 오히려 정분 여사가 모안해 할까봐 환한 웃음을 머금뜬 그였다. 막내로 달등이 같은 아들을 낳았지만 특별히 좋은 티도 내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 중에서 빠지는 둘째 딸 난이를 유난히 사랑하던 남편이었다. 정분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군요. 만약 난이가 당신 딸이 아니라면. 정분 여사는 맨바닥에 널브러졌던 몸을 굴려 이불 위로 얼굴을 쳐박았다. 행여 내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올까봐 그렇게 갑자기 가버렸수? 그녀는 정년 퇴직을 2년 앞두고 새벽 산책길에서 심장마비로 급사를 해버린 남편이 야속하게 느껴졌다. 그와 살아오면서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까마득히 그 일을 잊었던 것도 아니다.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정부는 부쩍 잠이 많아져 있었다. 그날도 그녀는 이제 막 6개월째 접어든 아이에게 저절 물리다 낮잠이 들어버렸다. 삽장문은 여느 때처럼 열린 채였고 시부모님은 건너마을 초상집에 문상을 가고 없던 초여름 대낮이었다. 면 소재지인 동네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남편은 정분이 만삭이 가까웠을 때 서울로 전근된 뒤 토요일 오후면 하숙집 방구석에 뭉쳐있던 빨랫감을 들고 내려왔다. 그런데 그 점은 학교에 바쁜 일이 있다며 벌써 한 달이 넘게 남편은 집에 들르지 않았다. 스물 초반에 첫 아이를 낳고 흰 살결 위에 한창 물이 오른 정부는 설거지를 할 때도 공연히 퉁탕거렸고 아이가 조금만 보채도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녀가 그렇게 심통을 부릴 때면 남들이 속 좋다 하는 시어머니도 혀를 차며 눈을 흘겼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헛기침만 하던 시아버지는 합죽선을 펴들고 동네 사랑방으로 나가버리곤 했다. 젖꼭지를 물고 잠이던 아이 곁에서 앞서풀 풀을 헤친 채 설잠이 든 정분의 귓가로 무엇인가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잠결에 시어머니가 퇴마루에 있는 쌀 뒤주에서 저녁지을 쌀을 바가지로 퍼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그락 사그락 멀리서 들려오던 소리가 조금씩 가까워져 왔다. 그래도 정부는 무거운 눈꺼풀을 뜰 수가 없었다. 아이가 입에 물고 있던 젖꼭지를 뱉으며 돌아 누웠다. 그녀는 어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이었다.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멈추더니 우렁우렁한 음성이 들려왔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정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나 앉았다. 마당 한가운데 나무짐을 진 웬 남자가 서 있었다. 사그락거리던 소리는 나뭇단이 지게에 스치던 소리인 모양이다. 얼른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 얼굴 양옆으로 덥수룩한 구렛나루 수염이었다. 그 무스레한 얼굴에서 유난히 빛나는 그의 눈이 정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가슴께로 떨어져 내렸다. 그때서야 그녀는 앞서피 풀어 헤쳐진 저고리를 오므리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무슨 일이시죠? 정부는 일부러 거만한 말투로 물었다. 보시다시피 나무장수입니다. 솔가지 한 짐 해왔는데 필요하시면 사시라고요.
사내는 조금 아첨하는 웃음을 머금었다. 우리 집은 그 솔가지 필요 없는데요. 뒷담에 땔나무가 쌓였어요. 정부는 그만하던 말투를 좀 누그러뜨리며 말했다. 금세 사내의 얼굴이 울상이 되었다. 그래요? 그럼 저 미안하지만 물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진송일 팔리지도 않는 나무짐을 지고 다녔더니 목이 말랐어요. 사내의 일그러진 표정을 바라보던 정부는 그가 측은한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나무단을 사주지 못하는 것이 공연히 미안했다. 그러세요? 잠깐만 기다리시지요. 툇마루를 내려서 부엌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등 뒤에서 사내가 나무짐이 얹혀진 지게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바가지로 물독의 물을 퍼서 사기 사발에 담은 정부는 그대로 사발을 들고 나서려다 멈추어 섰다. 빼꼼히 열린 부엌문 사이로 지게를 내려 담벼락에 기대놓은 사내가 피곤한 듯 주저앉아 있었다. 그 솔가지 한 짐 사주어도 그만이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요즘 시어머니의 눈빛이 곱지 못한데 필요도 없는 나무단을 샀다고 야단을 할 것이 분명했다. 정부는 물사발을 살강 위에 올려놓고 찬장 안의 설탕 항아리를 꺼냈다. 한 숟가락 설탕을 푹 퍼넣고 휘휘 저었다. 이만하면 나무단을 사주지 못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설탕물이 흘리지 않게 살금살금 부엌의 문턱을 넘었다. 부엌 옆담 모퉁이에 기대앉았던 사내가 급히 일어서더니 황송한 듯 사발을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기가 바쁘게 벌컥벌컥 두어 모금 설탕물을 들이키던 사내가 사발을 입에 댄 채 정분을 바라보았다. 어이쿠, 이거 설탕까지. 두어 번 고개를 주워거리던 사내는 다시 설탕물을 정신없이 들이켰다. 설탕물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사내의 목젖이 꿈틀거렸다. 정부는 공연히 남사스럽다는 생각에 몸을 돌려 우두커니 마당 한가운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등 뒤에서 사내가 카 하고 숨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다. 정부는 그 사내가 어서 갔으면 싶어 툇마루로 가서 걸터앉았다. 방 안에서는 깊이 잠이 든 어린 것의 숨소리가 새근새근 들려왔다. 아이의 규칙적인 숨소리 사이로 뒤뜰 텃밭에 몇 그루 심어놓은 옥수수 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툇마루에서 마주 보이는 우물가엔 정분이 미쳐 빨아내지 못한 아이의 기저귀가 양은대야 가득히 쌓여 있었다. 저녁때가 되기 전에 동네 개울가로 빨래나 하러 가야겠다고 마음먹던 정부는 아이를 봐줄 시어머니가 집에 없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녀는 공연히 시어머니가 야속했다. 남편을 기다리느라 심통이 난 정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눈을 흘기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자 눈물이 찔끔 솟았다. 정분이 두어 번 콧물을 훌쩍이다 옷걸음 끝으로 눈주위를 찍어 누렀는데 우렁우렁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 설탕물 잘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내는 어느새 지게를 지고 대문간에 서 있었다. 순간 정분은 자신이 훌쩍이던 모습을 그 사내가 다 본 것 같아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얼결에 일어선 그녀에게 사내는 정중히 인사를 하더니 몸을 돌렸다. 몸집이 자그마한 사내의 모습이 금세 지게 위의 나무단에 가려버렸다. 때가 낀 그의 하얀 고무신이 대문을 나서는 것이 보였다. 둥둥 걷어입은 낡은 무명바지 자락 밑에서 검고 탄탄한 정강이에 힘줄이 붉어졌다. 사내가 사라지자 정부는 우물의 물을 길어올려 빨래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빨래판에 기저귀를 문질렀다.
동네 무화과 공장에서 만들어진 싸구려 비누를 빨래비로 박박 칠했다. 물에 흠씬 젖은 아이의 귀저귀에서 사방으로 물이 튀었다. 정분의 눈속으로 매운 비눗물이 튀어올랐다. 정분은 한쪽 눈을 찡그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다 그녀는 아예 눈을 감은 채 엉엉 울어버렸다. 그 뒤로도 정분의 남편은 오지 않았다. 학교일이 바쁘다는 편지만 시아버지 앞으로 보내올 뿐이었다. 벌써 한 달 반이나 남편을 기다리던 정분의 입이 더 튀어나와 있던 어느 날 그 나무장사 사내가 또 대문간에 나타났다. 정분은 부엌에서 점심상을 차리고 시어머니는 툇마루에서 어린 매희의 재롱을 보고 있었다. 아주머니, 솔가지 한 짐 들여놓으시지요? 우렁우렁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부엌에 있던 정부는 마당을 내다보았다. 지난번의 그 사내가 지게를 진 채 마당 가운데 서 있었다. 우리는 땔나무가 많이 있는데? 미안한 듯 말꼬리를 늘리는 시어머니의 말에 사내는 그저 묵묵하더니 슬쩍 부엌 쪽을 흘끔거렸다. 정부는 부엌문 뒤에서 사내를 바라보던 시선을 얼른 거두었다. 공연이 망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거 한 짐뿐이요? 예. 다시 마당 쪽을 내다보던 정분의 시야로 고개를 끄덕이는 사내의 모습이 보였다. 그가 또 다시 부엌 쪽을 흘끔거렸다. 그러면 어디 내려나 보아요. 하긴 우리는 장작뿐이라서 저기 뒷담 모퉁이에 내려놓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정이 철철 넘쳤다. 뒷뜰에 나무짐을 부려놓은 사내가 앞마당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토방을 짚고 마당으로 내렸었다. 사내 앞에서 거침없이 치마를 걷어올린 시어머니는 속바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돈을 받아들던 사내가 잠시 머뭇대더니 미안한 듯 입을 열었다. 저 물 좀 한 그릇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러구려. 예, 애미야. 이 양반 물 한 그릇 갖다 드려라. 시어머니가 부엌 속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네, 어머니. 정부는 부엌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알아들렀다는 신용을 해보였다. 물독의 물을 한 바가지 퍼올려 사발에 담았다. 그대로 들고 나가려다 그녀는 주춤 멈추어 섰다. 지난번에 설탕을 넣었던 것이 생각났다. 오늘은 시어머니가 나뭇단을 사주었으니 미안해 할 것도 없으니 어쩐지 끄림직했다. 지난번과 달리 맹물을 내밀기가 공연히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사발을 살강 위에 놓고 설탕 항아리를 꺼냈다. 전번처럼 설탕을 한 숟가락 푹 퍼올려 사발에 넣고 저었다. 하얀 설탕 알갱이들이 사각사각 사발 바닥에 으깨어졌다. 정부는 사발을 손에 들고 설탕물이 넘칠까 봐 살금살금 부엌 문턱을 넘었다. 사내가 부엌 문 앞에 선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구레나루 수염에 쌓인 검은 얼굴 속에서 둥근 두 눈이 빛을 냈다. 순간 정부는 공연히 가슴이 섬찟해왔다. 그녀는 사발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사발이 기우뚱거리며 설탕물이 흙도방으로 방울방울 떨어져 내렸다. 아이고, 얘가 요즘 왜 이렇게 덤벙대냐? 물그릇 하나도 제대로 못 들어 질질 흘리고. 어느새 툇마루에 걸터앉은 시어머니가 정분의 하는 양을 보고 있던 모양이다. 사내는 냉큼 사발을 받아들었다. 목이 마른 듯 급히 물을 삼키는 그의 목 한가운데서 툭 붉어진 목젖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사내가 빈 사발을 정분에게 내밀었다. 때가 낀 두꺼운 손톱이 하얀 사발 위에서 유난히 두드러졌다. 정부는 사발을 받아들다 언뜻 눈을 들었다.
사내가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대. 정부는 얼결에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대. 퇴마루에 앉은 시어머니는 방긋거리는 아이를 어르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대. 그래, 젊은이는 어디 사는 사람이요? 사내가 막 도방을 내려서려 할 때 시어머니가 물었대. 정부는 빈사발을 들고 부엌 문턱을 넘다가 흙이 뒤를 돌아다 보았대. 한 발을 마당으로 내딛던 사내가 도방에 걸쳐진 한쪽 발을 급히 내리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공손히 자세를 고쳤대. 예, 저기 제 너머 안골에 사는구먼요. 그래, 그 나무진 팔아서 밥이나 먹고 살아요? 식구는 있구? 시어머니의 눈이 자상하게 사내를 건네다 보았다. 사내는 겸연쩍은 듯 손을 들어 뒤통수를 긁어 보였다. 밥을 먹기는요. 어머니하고 단 두 식구인데 닥치는 대로 나무 일도 하고 그러지요. 철은 아직 장가도 못 갔구먼. 나이는 있어 뵀는데. 시어머니의 눈이 가느스름해졌다. 사내가 측은하다는 듯 시어머니는 혀를 찼다. 장가는요, 엄두도 못 내지요. 그냥 가난에 이골이 나서 이렇게 살지요. 사내가 빈 지게를 둘러매었다. 시어머니가 몇 마디 말을 붙여준 것이 황송한 듯 사내의 두 눈에 열번 웃음기가 번졌다. 고맙습니다요. 사내가 시어머니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다 아직도 부엌 문간에선 정분을 올려다 보았다. 정분은 얼른 그를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부엌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사내가 타박타박 대문간으로 걸어가는 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렸다. 잘 가요. 시어머니가 정이 철철 넘치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타박거리는 사내의 발걸음 소리가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들려왔다. 시어머니의 인사에 몸을 돌려 고개라도 굽어가는 모양이었다. 체격은 작아도 참 다부져 보이는 젊은인데 가난이 죄구먼. 여태 장가도 못 가고. 소반에 숟가락을 놓는 정분의 귓가로 시어머니의 혼잣말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는 본래 나무 일에 관심과 정이 많았다. 공연히 시집 못 간 동네 처녀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나무장수 사내와 짝을 맞추고 있으리라는 생각에 정부는 혼자서 웃음을 머금었다. 살포시 웃음을 짓던 그녀는 수저통에서 무심결에 남편의 숟가락을 집어 올리다 손을 멈추었다. 한 달 반 동안이나 집에 들르지 않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했다. 여름방학은 아직 20여일이나 남아있었다. 지난번 시아버님에게 보내온 편지에 방학이나 되어야 집에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녀는 공연히 부하가 치밀어 남편의 숟가락을 부엌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노숟가락이 흙바닥으로 툭 소리내며 떨어졌다. 애미야, 밥상 다 차렸냐? 하필 그 순간 매희를 아는 시어머니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하는 양을 보아버린 듯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또 웬 심통이냐? 때가 되면 어련히 서방에 올까 봐서. 역정을 내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뒷말에 가서는 누그러졌다. 정분이 측은한 듯 시어머니는 혀를 차다 돌아섰다. 아무리 시부모님이 어렵다지만 남편은 정분에게 편지 한 장 보내오지 않았다. 사범학교를 나온 남편과 겨우 중학교를 졸업한 그녀의 학력차가 있었지만 남편의 편지 내용을 이해 못할 만큼 자신이 무식하지 않다는 생각에 그녀는 더 섭섭하기만 했다. 3. 앉아서만 놀던 매희가 배밀이를 하며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래도 남편이 돌아올 날은 일주일이나 남아있던 즈음, 장마도 지났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검은 구름이 뒤덮인 우중충한 하늘에서
하염없이 쏟아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정부는 툇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잠투정을 하다 겨우 잠이 든 메희가 잘 자고 있나 고개를 빼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빼꼼히 열린 장지문 사이로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아이의 숨소리를 듣다 열린 방문 틈으로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어느새 저녁 지을 시간이 되어 있었다. 읍내에 볼일을 보러 간 시부모님이 돌아오실 시간이 가까웠다. 그녀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렇지 않아도 침침한 부엌이 비가 내리는 날씨 때문에 더 어둡기만 했다. 대들보 위에 매달린 백열등을 켜서 노란 불빛이 아슴풀에 부엌 안을 비추었다. 그녀는 함지박을 들고 부엌을 나와 툇마루 구석에 놓인 뒤주 속에서 바가지로 쌀을 퍼 올렸다. 바람결에 비껴 흐르는 빗줄기가 그녀의 치마자락에까지 튀었다. 그녀는 이미 젖어버린 고무신에 맨발을 꿰고 다시 부엌 문턱을 넘었다. 물기가 가득한 고무신 속에서 그녀의 맨발이 걸음을 뗄 때마다 찌걱찌걱 소리를 냈다. 그녀는 물독의 물을 퍼서 부지런히 쌀을 씻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거세지 않던 아침녘에 물을 가득 길어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지박에 쌀을 문질러 몇 번 헹구어내고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끓일 뜨물을 받았다. 무쇠솥에 쌀을 앉힌 그녀는 부엌 한쪽에 놓인 솔가지 몇 개를 가져다 아궁이에 넣고 성냥불을 붙였다. 한여름에 장작을 피워 밥을 하려면 구들장이 너무 뜨거워지는데 지난번에 시어머니가 그 나무장수에게서 솔가지를 사두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오늘은 비가 와서 방구들이 눅눅할 테니 솔가지라도 좀 듬뿍 떼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솔가지 몇 개를 끌어당겼다. 아궁이 안에서 타다닥 소리를 내며 나뭇가지가 붉은 불길 속에 휩싸였다. 무심히 그 불꽃을 바라보며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은 정분의 얼굴 위로 불그림자가 어렸다. 23살의 뽀얀 얼굴이 아궁이의 불길에 온통 붉게 물들었다. 쌀을 안친 무쇠솥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보글보글 쌀이 익는 소리가 두꺼운 솥뚜껑 속에서 가느다란 아우성처럼 정분의 귓가로 들려왔다. 그녀는 자꾸 아궁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불길을 솔가지 꼬챙이로 쑤셔넣다가 문득 젖은 고무신 속의 맨발이 시려왔다. 그녀는 불쏘시개로 쓰려고 한쪽에 쌓아놓은 신문지 한 장을 가져다 엉덩이에 깔고 아궁이 앞에 털버덕 주저앉아 고무신을 벗었다. 젖은 고무신 속에 잠겨있던 두 발이 퉁퉁 불어있었다. 그녀는 다리를 뻗고 희고 갸름한 두 발을 불길 앞으로 내밀었다. 발바닥을 간지럽히는 불기운에 나른한 하품이 머금어졌다. 그녀는 두 팔을 뻗쳐올리며 길게 기지개를 켰다. 치켜 올려진 저고리 밑으로 치마 말기에 채 감춰지지 못한 볼록한 가슴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녀는 한숨 자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부엌문 밖에서는 빗줄기가 흙마당을 때리는 소리만 쉼없이 들려왔다. 정분이 그대로 앉아 깜빡 졸았다고 생각된 순간이었다. 어슴푸레한 부엌 안을 웬 그림자가 스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퍼뜩 눈을 떴다. 부엌 문 앞에 비에 흠뻑 젖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나무 장수였다. 순간 정부는 아궁이로 뻗었던 맨발을 얼른 오므려 치맛자락 안으로 숨겼다. 저 비를 좀 피해 갈까 하고요. 너무 몸이 젖었어요. 그가 쭈뼛거리며 정분을 바라보았다. 빈 지게를 쥔 그는 영락없이 물에 젖은 생쥐 같았다.
그러세요. 그의 모양을 보며 안 된다고 말하기가 야박하여 정분한 마지못해 대답을 했다. 그녀는 그때서야 기지개를 켤때 짙게 올라간 저고리 밑에서 가슴이 드러나 있는 것을 알아채고 얼른 저고리 끝을 끌어내렸다. 빈 지게를 내려놓은 사내가 그대로 토방 끝에 주저앉았다. 된장을 뜨러 뒤뜰 장독으로 가려던 정부는 공연히 그가 측은하여 걸음을 멈추었다. 옷이 다 젖었는데 부엌 아궁이 앞에서 몸이나 좀 말리지요? 쏟아지는 빗줄기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던 사내가 천천히 엉덩이를 털고 일어났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럼 잠깐 불좀 쪼이고 곧 가겠습니다. 좀 있으면 해도 질 텐데. 정부는 사내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뒤떨려 갔다. 뒷담 모퉁이에 팽개쳐진 헌 비닐우산을 쓰고 된장독의 뚜껑을 열었다. 그러나 바람이 거세어 비닐우산은 금방 뒤집어져 버렸다. 그녀는 된장독에 빗물이 들어갈까 봐 몸으로 장독을 가리고 얼른 된장 한 숟가락을 퍼서 그릇에 담았다. 장독 뚜껑을 닫고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정부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아궁이 앞에 앉았던 사내가 벌떡 일어서며 비에 젖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기 앉으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애 엄마가 병나면 안 되지요? 그가 얼른 부엌 문길로 비껴났다. 살강 앞에 선 정분 곁을 스쳐가는 그에게서 아궁이에 타고 있던 솔가지 냄새가 났다. 정분은 잠자코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빗물에 젖어 몸이 딱 달라붙은 저고리 등에 한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무심코 온몸을 진저리 치다 아직도 부엌 문 앞에 서 있는 사내를 올려다보았다. 사내가 슬쩍 웃음을 머금었다. 정부는 이제 사내를 그만 가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아궁이의 불길을 바라보았다. 나뭇가지들이 온통 불가지가 되어 타고 있었다. 훨훨 타고 있는 붉은 불빛에 정분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온몸이 나른해와 정분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 순간이었다. 누군가의 숨결이 코앞에서 느껴졌다. 화들짝 눈을 뜬 정분 옆에 사내가 아궁이의 불빛에 얼굴이 붉게진 채 앉아 있었다. 정분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의 두 눈이 붉게 빛을 냈다. 망측하다는 생각에 정분이 막 일어서려는데 그녀는 그만 부엌 바닥으로 나뒹굴어지고 말았다. 사내가 거세게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입속에선 우우 하는 이상한 소리만 나왔다. 사내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로 포개서 왔다. 우우 하던 그녀의 외마디 소리마저 사내의 혀끝으로 감겨들었다. 그녀는 사내에게서 빠져나오려 온몸을 바둥거렸다. 그러나 억센 사내의 손길이 그녀의 몸을 더듬을 때마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조용해졌다. 사내가 정분의 저고리 앞서슬 젖히고 치마끈을 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거친 사내의 손끝이 살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온몸이 불에 댄듯 달아올랐다. 사내의 맨몸이 정분의 살갗 위로 포개서 왔다. 그녀는 가만히 몸을 뒤채다 사내를 끌어안았다. 그에게서 눅눅한 비냄새가 났다. 타닥거리며 솔가지 타는 소리가 아련히 들려왔다. 사내의 탄탄한 다리에 감긴 그녀의 하얀 맨발이 아궁이의 붉은 불빛 앞에서 파르르 떨렸다. 정분의 귓가로 마당을 때리는 빗소리가 아득히 멀어져 갔다. 거친 숨을 쉬다 정분의 몸 위에 그대로 널브러진 사내의 무게가 느껴졌을 때 정분은 빗소리를 다시 들었다. 그녀는 얼른 사내를 밀쳐내었다. 땀에 흠뻑 젖은 사내가
몽롱한 눈길로 정분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다. 정분은 흩어진 옷자락을 끌어다 알몸을 가렸다. 흙투성이가 된 옷을 바삐 입던 그녀는 시부모님이 돌아오실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 생각났다. 어서 가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말아요. 다시는. 그녀는 냉정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사내가 엉거주춤 그녀를 따라 일어섰다. 나 욕하지 말아요. 당신이 너무 예뻐서 미안해요. 그는 천천히 부엌을 나가더니 토방 끝에 세워놓은 빈 지게를 등에 졌다. 빗줄기는 아직도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사내가 토방을 내려서려다 가만히 뒤를 돌아다 보았다. 부뚜막에 걸터앉은 정분의 옆얼굴로 사내의 강렬한 시선이 쏟아졌다. 사내는 이내 마당으로 내려섰다. 그는 빗속을 천천히 걷더니 대문간이 가까워져 마구 뛰기 시작했다. 빗물에 젖은 마당을 털벅거리는 그의 뜀박질 소리에 정분은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대문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바람이 마구 빗줄기를 휘몰아쳤다. 4. 방학이 되자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한창 낯가림을 하느라 우르대는 매희를 받아안고 마당에 선 남편은 어느새 촌티를 벗고 도시풍의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가 부엌 문 앞에 선 정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정분은 이상하게도 그가 낯설게만 느껴졌다. 비가 내리던 날 나무장수와의 정사를 생각하며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남편을 볼 면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남편의 가방을 받아 방에 들여놓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침침한 부엌에 휙 스치는 자신의 그림자에 정부는 가슴이 섬시대왔다. 나무장수가 부엌 한쪽에 숨었다가 금세 툭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녀는 뛰는 가슴을 누르며 가만히 부뚜막에 주저앉았다. 아직도 매희를 아는 채 마당에 선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전보다 훨씬 멋있어진 것 같았다. 새로 사입었는지 다림질이 잘 된 줄무늬 남방 셔츠가 남편에게 쏙 어울렸다. 끝까지 나무장수에 비해 그래도 내 남편은 선생님인데 누가 안다고 없었던 일로 치면 그만이지. 그녀는 혼자서 중얼거리다 벌떡 일어섰다. 어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지런히 저녁을 해먹고 물을 데워 뒤뜰에서 몸이라도 씻어야겠다고 마음먹은 정분의 얼굴로 배시시 웃음이 번졌다. 저녁을 먹고 정성들여 몸을 씻은 정분은 오랜만에 남편과 나란히 자리에 누웠다. 그에게서 여릿한 담배진 냄새가 풍겨왔다. 매희는 어느새 잠이 들고 시부모님의 방에도 불이 꺼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어서 남편의 손길이 자신의 몸에 닿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천장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누웠던 남편은 불을 켠 채 그대로 코를 골아버렸다. 멍청이 남편의 코고는 소리를 듣고 있던 정부는 공연히 눈물이 솟았다. 몇 번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다 그녀는 살그머니 일어나 천장에 매달린 백열등의 스위치를 껐다. 불빛이 꺼진 방 안으로 금세 달그림자가 어려왔다. 그녀는 그 달그림자 속에 잠시 선 채 남편을 내려다 보았다. 코를 골던 남편이 몸을 뒤채웠다. 그녀는 희끄무레한 남편의 모습을 응시하다 그만 그대로 주저앉아 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했다. 놀라 눈을 뜬 그가 엉거주춤 일어나 앉았다. 왜 그래? 어? 그는 울먹이는 정분의 두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나 데려가요. 다시 서울 가려면 나 데리고 가라고요.
정부는 겨우 쪽마루 건너에 있는 시부모님 방에 들릴 것에도 아랑곳 없이 투정을 부리며 그의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왜 이래? 어머니 아버지 들으시겠다. 그가 숨을 죽이며 정분의 어깨를 흔들었다. 정분의 눈에서 거침없이 흐르는 눈물이 그의 가슴팍으로 젖어들었다. 그는 정분의 어깨를 안고 아이를 달래듯 천천히 몸을 흔들었다. 알았다. 알았어. 내가 나쁘지? 이렇게 고운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두었다니. 그동안 당신 살이 더 통통해졌네. 그가 가만히 정분의 가슴께를 더듬었다. 훌쩍거리던 정분의 호흡이 순간 흡 하고 멈추어졌다. 그의 입술이 가만히 정분의 이마로 다가왔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콧날로 입술로 옮겨지다 목계를 더듬었다. 젊은 정분의 온몸이 그의 손길 안에서 서서히 파도를 쳤다. 매희의 재롱을 보며 여름 방학을 지내는 동안 남편은 정분을 서울로 데리고 가겠다고 시부모님께 통고했다. 조금은 섭섭한 내색을 하던 시어머니는 먼 산을 바라보고 시아버지는 잘 생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계약날을 맞추어 서울 변두리에 방한칸을 얻어놓고 내려온 다음 날부터 정부는 부지런히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다. 남편을 따라간다는 것도 좋았지만 생전 가보지도 못한 서울에서 새살림을 시작한다는 것에 그녀의 가슴은 설레었다. 이사 갈 날을 며칠 앞두었던 어느 날 정부는 세간사리를 신문지에 둘둘 말아 상자에 넣다가 구역질을 했다. 점심때 먹은 국수가 체했나 싶어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소금을 한 숟가락 입에 넣고 물을 삼켰다. 그런데 물과 소금이 목구멍을 넘기가 바쁘게 다시 구역질이 나왔다. 그녀는 급하게 수채구멍으로 달려가 금방 넘긴 물을 토해내 버렸다. 그래도 속이 시원치가 않아 다시 몇 번인가 토하는 시늉을 해보았지만 헛구역질만 나왔다. 침을 뱉으며 막 돌아섰는데 툇마루 끝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얘야, 너 혹시 애 서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의 얼굴이 반가움인지 근심인지 슬며시 일그러졌다. 순간 정부는 오싹 소름이 돋았다. 갑자기 구레나루 수염이 더부룩한 나무장소의 얼굴이 떠올랐던 때문이다. 그녀는 잠자코 이삿짐을 꾸리던 툇마루 구석으로 가서 덜버덕 주저앉았다. 아직 메이가 젖도 안 떼었다만 그래도 이왕에 낳으려면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겠구나. 시어머니가 유난히 아들이란 말에 힘을 주며 정분을 돌아보았다. 정분은 신문지에 사기 그릇을 싸다가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아닐 거야, 설마.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매일을 낳고 끊겼던 달거리가 두 달 전에 처음 보이던 것이 생각났다. 그리고 지난달에 없던 것도. 그녀는 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자꾸만 그 나무장소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왔다. 그날 마당을 때리던 빗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비에 질퍽해진 마당을 철버덕거리며 뛰어나가던 그의 발자국 소리가 귀에 선연했다. 그녀는 제발 자신이 떠나기까지만이라도 그 나무장소가 찾아오지 않기를 바랐다. 그때까지만 별일이 없다면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으리라고 마음먹으며 정부는 입술을 앙다물었다. 토악질로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 위에서 두 눈에 이상한 빛이 실렸다. 트럭에 짐을 싣고 서울로 떠나던 날 입덧이 심해진 정부는 얼굴은 파리하기만 했다. 그녀는 매일을 아는 채 트럭의 조수석에 올라탔다. 뭔가 결심한 듯 다부진 표정을 짓고 있던 그녀의 눈빛이 매서울이만큼 빛났다. 그녀 옆으로 겨우 몸을 뒤밀고 앉은 남편이 매희를 받아 안으며 정분의 기색을 살폈다.
괜찮겠어? 가다가 불편하면 얘기해. 차 안에서 토하지 말고. 다정하게 시작하던 그의 목소리가 뒷말에 가서는 퉁명스러워졌다. 하긴 그녀가 입덧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시도 때도 없이 토해대는 통에 남편은 한밤중에도 자다가 일어나 수채구멍 앞에서 정분의 등을 두들겨주곤 했다. 트럭이 출발하자 사리문 앞에 섰던 시어머니가 눈물을 짓는 것이 보였다. 시아버지는 무표정하게 손을 흔들었다. 서서히 동네를 지나는 트럭 안에서 그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하고 또 했다. 그렇게 서울에서 3시간 거리의 고향을 떠나온 후 거의 40년이 되는 세월 동안 정부는 한 번도 그곳을 가지 않았다. 새 살림을 시작하고서 난이를 낳았을 때는 나무장수 사내의 기억쯤은 정부에게서 이미 흐릿해져 있었다. 아이의 모양새를 바라보며 혹시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연이어 국회와 주키를 낳으면서 정부는 그 옛날의 한순간은 혹 기억이 난다 해도 별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녀는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어도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시부모님을 올라오게 하던 정부의 고집에 하는 수 없이 서울 나들이를 하던 노인들은 며느리가 아들을 낳자 아예 가산을 정리하여 이사를 했다. 선산을 제외한 전답을 팔아 변두리에 조촐한 집 한 채를 마련하여 아들 내외에게 내주고 시부모님은 구석방 한 칸에서 무료한 노년을 보내다 1년 사이로 나란히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때때로 자신의 고집에 고향을 등진 시부모님께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고향을 떠날 때의 결심을 굽히지 않고 다섯 아이들을 길러내며 열심히 살았다. 이제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인 최 교장마저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도 다 자리를 잡았다. 그 못난 둘째 딸 난이만 뺀다면. 오,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며느리가 일어나 아침을 짓고 있는 모양이다. 정분 여사는 다시 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창문이 마주 보이는 곳에 걸린 벽시계의 유리에 환한 햇살이 어른거렸다. 시계침을 바로 볼 수가 없어 그녀는 이불 위에 널브러졌던 몸을 반쯤 일으켰다. 비스듬히 실눈을 뜨고 보니 시계는 벌써 8시에 가까워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아직도 어지러움에 걸음이 비틀거렸으나 그녀는 창문께로 다가가 커튼을 열었다. 차르르 제쳐지는 커튼 뒤에서 햇살이 가득한 간유리 창문이 뿌옇게 빛을 냈다. 그녀는 그 간유리 두 창문을 열었다. 쇠창살이 달린 창틀에서 맑은 유리창을 뚫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10층이나 되는 창문을 통해 언뜻 바라다 보이는 것은 하늘뿐이었다. 구름 한 점 없는 5월의 하늘이 푸르다 못해 희디히게 그녀의 시야로 들어왔다. 그녀는 다시 유리문마저 열었다. 제법 차가운 아침 공기가 훅 그녀의 얼굴로 끼쳐왔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쇠창살을 잡고 아파트 뜰을 내려다 보았다. 조경이 잘 된 공룡 화단에서 파란 나뭇잎들이 햇살에 잎을 나풀거리고 있었다. 한참 동안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를 내려다보던 정분 여사는 몸을 돌려 천천히 이불을 개기 시작했다. 이불을 장 안에 넣고 방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한복을 개키던 그녀는 무심코 다시 창문으로 눈길을 돌렸다. 검은 쇠창살 사이로 환한 하늘이 푸르게 조각이 났다. 정분 여사는 문득 자신이 갇혀있다는 것 같은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왔다. 남편과 같이 살던 낡은 집이 떠올랐다.
겨우 방세칸에 허름할 망정. 그래도 아이들을 다 길러내고 시부모님이 사시다 돌아가신 집이었다. 1년 전 거처를 아들 집으로 옮기면서 그 집을 팔았건만 신혼 때 오피스텔에 살던 아들에게 겨우 25평짜리 아파트 전세를 얻어줄 수 있었을 뿐이다. 1년이 멀다 하고 땅값이 변하는 강남에 비하면 강북 서쪽의 그 오래된 집은 몇십 년이 지나도 값이 오르지 않았다. 그 집을 팔아 쇠창살이 달린 아파트 방한 칸에 갇히기를 자초한 것 같아. 정부 여사는 공연히 마음이 착잡해졌다. 그녀는 갑자기 불편해지는 심사에 개키던 한복을 한쪽으로 밀쳐놓고 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불쑥 눈물 짓던 나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분 여사는 가무스름한 얼굴에 둥근 눈을 일그러뜨리며 애원하던 난이를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는 없지. 암, 안 되고 말고. 혹시나 그 애가 씨가 다르다면 더더욱 안 되지. 그 퇴직금은 당연히 하나뿐인 아들에게 주어야지.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 안을 서성였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분 여사는 잠자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싱크대 앞에 섰던 며느리가 치마꼬리에 매달리는 손자 녀석 때문에 울상을 짓고 있었다. 얘좀 봐주세요. 어찌나 말썽을 부리는지 밥을 못 하겠어요. 화장기가 없어도 뽀얀 며느리의 얼굴이 부엌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 속에서 해맑기만 했다. 그래라, 진작에 일어나 있었는데 일찍 나올 걸 그랬구나. 정분 여사는 공연히 며느리에게 미안하여 얼른 손자를 안고 소파 위로 가앉았다. 아들은 아직 자는지 방 안에서 기척이 없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싱크대 위로 고개를 숙였던 며느리가 슬며시 정분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래, 괜찮다. 술이 그렇게 독한 건줄 모르고 넙죽넙죽 받아 마셨구나. 정분 여사의 대답에 며느리가 배시시 웃음을 머금었다. 저희는요, 어머니가 아버님 생각이 나서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게 아니시던데요? 정분 여사는 가슴이 섬짓하여 얼른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내가 뭘 어쨌기에? 며느리가 겸연쩍은 미소를 머금었다. 둘째 형님 이름만 부르시더라고요. 나니야, 나니야 하고요. 어머니, 형님 때문에 속상해서 그러셨죠? 정분 여사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나니의 검은 얼굴이 가시가 되어 박힌 듯 가슴 한쪽 구석이 쿡쿡 아파왔다. 누가 아니라니? 언제 사람 구실 하려는지. 그 애를 낳은 어미인 내가 죄가 많다. 며느리가 뭐라고 말을 하려는데 옆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던 손자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바닥으로 내던졌다. 며느리가 물이 묻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급히 아이에게로 다가왔다. 그러면 못 써요. 착한 아기가 그러면 안 되지. 텔레비전 보고 싶으면 켜달라고 해야지. 며느리가 재빠르게 바닥으로 나뒹굴어진 리모컨을 주워 올렸다. 정분 여사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음을 머금었다. 아직 말은 못하고 텔레비전은 보고 싶고 어쩌겠나? 어미가 알아채도록 한다는 것이 냅다 집어던지는 거구나. 며느리가 리모컨의 스위치를 누르자 텔레비전 화면엔 일요일 아침 토크쇼가 한창이었다. 정분 여사는 그대로 앉아 무심히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정작 텔레비전을 보겠다고 리모컨을 집어던졌던 손자 녀석은 장난감의 한눈을 팔며 관심이 없어 보였다. 토크쇼가 진행되고 있는 화면에는 말 잘하기로 소문이 난 남자 아나운서와
젊은 남녀 두 쌍이 비추어졌다. 한참 옥신각신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나서야 정부 여사는 그들이 신생아 때 바뀐 아이들을 근 몇 년 동안이나 모르고 길러왔다는 것을 알아챘다. 건성으로 화면을 바라보던 정부 여사는 그들이 확실한 친자 확인을 위해 피를 채취하여 DNA 검사를 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떠였다. 그녀는 식탁 위에 상을 차리는 며느리를 슬며시 돌아보았다. 얘야, 저 DNA 검사라는 것이 뭐냐? 그걸로 제 자식을 판별해낼 수 있다냐? 그거요? 말하자면 유전자 검사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걸로 친자식을 밝혀낼 수 있대요. 며느리가 놓던 숟가락을 손에 든 채 정분 여사를 바라보았다. 순간 정분 여사는 가슴이 섬뜩해왔다. 공연히 며느리에게 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데 자신이 실수를 한 것 같아. 그녀는 얼른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의 채널을 바꾸었다. 원 세상에 별 게 다 있구나. 혼자 중얼거리는 정분 여사의 말에 관심이 없다는 듯 며느리는 다시 싱크대로 돌아섰다. 아침을 먹고 나서 정분 여사는 옷을 차려입고 나섰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정분 여사를 아들 내외가 놀란 듯 바라보았다. 아니,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어쩌냐 과음을 하셔서 피곤하실 텐데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다가왔다. 그러게, 엄마, 어디 가요? 어제 들어온 축의금도 정리해봐야 하고 저녁 때 큰 누나가 들른다고 했는데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아들이 정분 여사를 나무라듯 말했다. 정분 여사는 대답에 앞서 한숨을 쉬었다. 너의 아버지한테 간다. 어제 환갑 잘 치렀다고 보고해야 하지 않냐? 아니면 혼자 환갑 치르게 만들었다고 타박도 하고. 아니, 아버지 산소에 가시려면 이 다음에 저랑 같이 가시든지 하지 않고 혼자 어떻게 가시게요? 아들이 보던 신문을 탁자 위로 내려놓으며 벌떡 일어섰다. 걱정 마라. 버스 타고 가면 되지. 너랑 같이 갈 때는 그때고 오늘은 나 혼자 가서 너희 아버지하고 나눌 말이 있다. 정분 여사는 핸드백을 팔에 끼고 현관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 어리둥절해 있을 아들 며느리의 시선이 그대로 느껴져 그녀는 얼른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 문 안에서 아들 내외가 저희들끼리 두렁거리는 소리가 여릿하게 들려왔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정분 여사는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듯 성큼 안으로 들었었다. 1층에 도착하여 타박타박 건물 현관을 나서는 정분 여사에게 경비실에 앉아있던 경비가 얼른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다. 45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경비가 꼬박꼬박 인사를 해올 때면 정분 여사는 마음이 흐뭇해졌다. 그럴 때면 늙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실감하곤 했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 앞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탔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5월 아침의 상쾌한 공기에 어저녁 잔치술 때문에 목적지근하 든 두통이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나서야 경기도 초입의 공원 묘지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누워있는 언덕배기를 향해 부지런히 걷던 정분 여사는 그 언덕이 뻔히 보이는 오르막길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 남편은 그렇다 쳐도 자신의 고집으로 시부모님을 선산에 모시지 않고 이곳에 모신 것이 과연 잘한 일이었는지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것은 순전히 고향에 돌아가지 않으려는 정분 여사의 고집 때문이었다. 무남 동녀인 그녀가 출가하기 직전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던 바람에
정분 여사는 고향의 친정이라고 딱히 찾아갈 것도 없었다. 그나마 결혼 전에 잠시 몸을 으타겠던 작은아버지마저 오래전에 서울로 이사를 한 터여서 그녀가 굳이 고향을 찾아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진 셈이었다. 시아버님이 시어머님보다 1년 앞서 돌아가셨을 때 정분 여사는 선산을 고집하는 시어머니를 달래느라 애를 먹었다. 그녀는 산소가 멀면 자손들이 잘 찾아뵐 수가 없으니 가까운 곳에 모셔야 한다며 시어머니를 설득했다. 그렇게 해서 하마터면 고향을 찾아갈 뻔했던 위기를 모면한 정분 여사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와 남편까지 이 공원 묘지에 묻었다. 그러나 늘 가슴 한구석이 깨름직했다. 한순간 나무장수와의 실수를 덮어두려던 자신의 고집이 세 사람의 영혼을 객지에서 떠돌게 하는 것 같다. 그녀는 늘 마음에 걸렸다. 처음 고향을 찾지 않으려는 결심을 했을 때는 정말 나무장수와의 부딪힘을 피해보려는 심산이었으나 나중엔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다짐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그렇게 해왔을 뿐이다. 정분 여사는 오래 신어 볼품없이 늘어나버린 가죽 단화를 벗어 신발 안에 들어간 흙을 털어내었다. 산길을 오르려고 일부러 헌 신발을 신고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얀 면 양말 바닥에 붙은 흙가루를 털어내다가 그녀는 문득 그 비오던 날 아궁이 앞에서 물기를 말리던 자신의 맨발을 생각했다. 시골 여자답지 않게 유난히 곱던 그녀의 발은 나이가 들었어도 옷이 같았다. 그녀는 그 모든 게 자신의 발 때문인 것 같았다. 하필 그날 자신의 맨발을 나무장수가 보아버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다시 신발을 신었다. 정분 여사는 타박타박 언덕길을 오르며 생각했다. 세상에 남 모르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어디 나 하나뿐이랴? 알고 보면 그야말로 비밀인 채로 묻히고 마는 일들이 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래전의 일을 구태여 들추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남편의 산소가 가까워 올수록 정분 여사의 심기는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남편 최교상의 산소 앞에 도착한 정분 여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털버덕 주저앉아 버렸다. 지난 한식날 다녀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수월찮게 자라 있었다. 풀이 잘 자라는 계절 탓인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일어서서 잡초를 뽑아내기 시작했다. 이봐요, 내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정분 여사는 마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듯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오래전 일이에요. 당신도 젊고 나도 젊었을 때 서울로 전근된 당신이 한동안 안 내려온 적이 있었지요. 나는 그때 철이 없었어요. 매일을 낳고 애 엄마가 되었지만 마음은 소녀였지요. 당신이 안 오니까 마구 심통이 나대요. 그런데 소녀 같은 마음과는 달리 이미 남자를 알아버린 내 몸이 농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비오던 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지 당신 얼굴을 생각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정분 여사는 한 주먹 가득 모인 잡초를 봉분 밑에 내려놓느라 잠시 말을 끊었다. 콧물을 훌쩍이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미안해요. 나 용서해 주겠지요? 이미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당신 자식을 다섯이나 아니 넷일지도 모르지요. 아무튼 당신 자식을 그렇게 낳아 길렀잖아요. 나 용서해줘요. 그런데 만약 나니가 당신 자식이 아니라면 어떡하지요? 그 애가 사는 게 제일 빠져요. 며칠 전에 글쎄
당신 퇴직금을 내놓으랍디다. 어림도 없어요. 그 애가 당신 자식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나 절대로 안 내줄 거예요. 사실은 자꾸 마음이 약해지려 해서 당신한테 왔어요. 나니한테 당신 퇴직금 안 내주겠다고 당신하고 약속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애를 잘 살게 해주고 싶어요. 혼자 못 나가지고 사는 것도 빠지는 게 가엽잖아요. 마음 같으면 그 뭐라더라? 그래요.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 DNA 검사라는 거 한번 해보고 당신 자식이 분명하면 그 퇴직금 내주고 싶어요. 그게 어미 마음인 모양이에요. 당신은 자식 중에서 제일 못난 난이를 유난히 이뻐했지요? 왜 그랬어요? 당신 자식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정분 여사는 재킷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줄줄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어제 저녁의 술기운 때문에 잘 먹어 들어가지 않던 분가루가 눈물에 섞여 그대로 손수건에 묻어놨다. 여보, 미안해요. 나 용서해 주겠지요? 그리고 나 어제 환갑잔치 했어요. 당신 없이 말이에요. 당신 제자들이 찾아와 주어서 그럭저럭 잘 치렀어요. 아참, 사촌 시숙네도 왔었어요. 사촌들 중에서 당신이 유난히 좋아하는 그 부동산쟁이 형님 말이에요. 동서는 살이 더찐것 같아요. 큰 몸뚱아리에 한복을 입은 모양새는 꼭 하마 같아가지고 거드름을 피는 게 아니고 와서 혼났어요. 마치 자기는 남편이 살아있다고 내 앞에서 시위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분 여사는 동서의 옥색 한복 자락을 떠올리며 입술을 삐죽거렸다. 눈에 띄는 잡초가 어지간히 뽑혀 나간 것 같았다. 그녀는 손을 멈추고 남편의 무덤 앞에 주저앉아 망연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점 없이 파랗기만 하던 하늘에 어느새 엷은 구름 몇 조각이 하얗게 떠 있었다. 그녀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는 천천히 내뱉었다. 요 며칠 심란하던 마음이 조금 잔잔해지는 것 같았다. 남편이 분명히 자신을 용서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울며 보채는 나니의 유혹으로부터 남편의 퇴직금만 잘 지켜내면 자신이 할 일은 다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울상을 짓던 나니의 얼굴이 다시 떠오르자 정분 여사의 마음은 슬며시 들끓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니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듯 옷을 툭툭 털며 일어섰다. 그리고는 남편 산소보다 조금 높은 언덕 배기에 나란히 누운 시부모님의 산소로 걸어 올라갔다. 몸을 굽혀 각두 번씩 절을 하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러나 눈만 끔뻑거려질 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발길을 돌려 언덕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수월했다. 정분 여사는 비탈길 중간쯤에 잠시 서서 남편의 산소를 돌아다 보았다. 동그랗게 솟은 푸른 봉분 위로 구름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녀는 마음이 한층 홀가분해 왔다. 난이일은 끝까지 모른 척 하리라고 그녀는 결심했다. 마치 고향을 떠나올 때 다시 찾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했던 것처럼 아직 젊은 사람들이 무엇에서 못 먹고 살으랴 싶었다. 또 사위도 이참에 한 번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6. 정분 여사가 환갑잔치를 치른 지도 한 달이 지났다. 아장아장 그런 말을 시작한 손자 녀석이 그래도 좀 말귀를 알아들어 아이 보기가 수월해졌을 즈음 사촌 시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 최 교장이 살아있을 때는 가끔씩 집에 들려 술도 한잔하고 가더니 정분 여사가 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나서는 전화조차 뜸하던 거였다.
하긴 그의 부동산 사무실이 정부 여사와 최 교장이 살던 집 근처에 있으니 그때는 그렇게 가깝게 지낼 만도 했다. 이제 혼자 된 사촌 재수에게 뭐 그리 할 말이 있다고 전화라도 하랴 싶어 정부 여사는 별로 섭섭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날 뜻밖의 전화를 받은 정부 여사는 내심 반가워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이고, 웬일이세요, 시숙님? 뭔가 말을 할듯 머뭇거리던 그가 아무 말 없이 한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왜 그러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지요. 정분 여사의 최근에 그가 입을 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화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재수 씨, 제 사무실로 좀 나오세요. 만나서 얘기하지요. 오늘 오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내일이라도. 예, 무슨 일인데요? 제가 꼭 가야 한다면 찾아뵙지만 수도요. 정분 여사는 갑자기 가슴속이 뒤숭숭 해왔다. 뭔지는 몰라도 시숙의 말 들어보아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았다. 언제 오시겠습니까? 글쎄요. 오늘 며느리가 일찍 들어온다고는 했어요. 그래도 그곳까지 가려면 저녁 때가 될 텐데요. 정분 여사의 머뭇거리는 말투를 듣고 있던 그가 급하게 입을 열었다. 그러면 내일까지 미룰 거 없지요. 제가 재수 씨가 나올 수 있는 시간에 맞춰 그 근처로 가겠습니다. 집에 오셔서 말씀하시지요. 나무 집도 아닌데요. 정분 여사는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가 답답하여 막 전화를 끊으려는 그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집에서 말씀드릴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럼 이따 그 근처에 가서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다. 정분 여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레고 블록을 쌓고 있는 손자 옆에 가서 앉았다. 무슨 일인가? 공연히 마음이 초조해져 왔다. 아이는 제 할미의 심란한 심정에 아랑곳 없이 색색가지로 쌓아 올린 블록을 가리키며 뭐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집 근처의 찻집에 도착했다고 시숙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온 것은 마침 며느리가 막 현관을 들어섰을 때였다. 대충 옷매무새를 고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정분 여사는 바삐 집을 나섰다. 한 정거장 거리의 찻집까지 버스를 타자니 차비도 아까웠지만 버스에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귀찮아 그녀는 그냥 걷기로 마음먹었다. 시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았지만 기왕에 여기까지 왔는데 기다리려면 기다리라지 싶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초여름 날씨가 서늘한 게 기분이 상쾌했다. 나쁜 일만 아니라면 이런 시간에 모처럼 시숙과 차를 한잔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보도블록 위를 걸어가는 그녀의 가슴은 다시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무슨 일일까? 혹시 난인의 일이 아닐까? 다른 자식들은 속 썩일 일이 없는 터라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난이의 얼굴이었다. 그동안 몇 번인가 정분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징징 울던 난이는 요 며칠째 전화가 뜸했다. 아들 말을 들어보면 큰딸 매희가 한 두어 달분의 생활비를 주었다고 한다. 정분 여사는 난이가 그 생활비가 떨어질 때쯤이면 다시 자신에게 귀찮게 굴 것을 뻔히 알고 있었다. 어떻게든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싶어 마음이 착잡했다. 남편의 산소 앞에서 절대로 퇴직금은 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수화기를 통해 난이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분 여사의 마음은 자꾸만 허물어져 갔다.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서쪽 하늘 귀퉁이에 머물던 햇살이 수그러드는가 싶더니 발그레한 석양이 졌다. 새 구두를 신은 발 뒤꿈치가 조금씩 쓰라려 왔다. 정분 여사는 차라리
버스를 탈 걸 그랬다는 후회 속에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한 스무 걸음 남짓한 곳에서 시숙이 기다리고 있는 찻집 간판에 네온빛이 들어와 있었다. 다시 걸음을 떼려는데 정강이 근처가 뻐근해 왔다. 그녀는 겨우 한 정거장 거리를 걷는 것도 힘겨워하는 자신이 정말 늙은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서글퍼졌다. 정분 여사가 찻집에 들어서자 안쪽 구석에 앉아있던 시숙이 몸을 일으켰다. 아이고 시숙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라도 하시지 않고. 정분 여사는 잠시 우울했던 기분을 감추려고 일부러 호들갑을 떨었다. 오늘은 아닙니다. 다음에 한번 조카 집에 들르지요. 그가 엉거주춤 일으켰던 몸을 내려앉으며 무언가 곤란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말씀하시기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봐요. 정분 여사의 말에 그가 가만히 옆자리에 놓인 물건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선물용 갈비 상자만한 직사각형의 물체가 푸른 보자기에 쌓인 채 의자 위에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차부터 시키시지요, 재수 씨. 찻집 아가씨가 주문을 받으러 다가오자 그가 정분 여사를 바라보았다. 평상시에도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본래 붉은 그의 얼굴이 찻집의 불빛 아래서 초조하게 일그러졌다. 그들은 대추차 두 잔을 시키고 잠자코 앉아 있었다. 정분 여사는 그가 어서 본론을 꺼내기를 기다리며 찬물만 들이켰다. 시숙은 대추차가 테이블 위로 날라져 왔을 때서야 가만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재수 씨, 어제 웬 젊은 사람이 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왔지요. 우리나라 말을 아주 어렵게 발음하는 한 37살쯤 된 사람입니다. 막 대추차를 목에 넘기던 정분 여사는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그를 멀뚱하게 건너다 보았다. 시숙이 말을 끊고 찻잔을 들어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넘기더니 무슨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다부진 표정이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에 있는 최 교장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분 여사는 찻잔을 탁자 위로 내려놓았다. 언뜻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뭐라고요? 그 사람 아들이라니요? 네? 눈을 내리깐 시숙을 건너다 보는 정분 여사의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비워졌다. 미안합니다, 재수 씨. 그 오랜 세월 동안 재수 씨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최 교장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웅얼거리더니 찻잔을 테이블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그리고는 푸른 보자기에 쌓인 직사각형의 물체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넋이 나간 듯한 정분 여사의 눈빛 속에서 그가 천천히 보자기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슬로우 비디오의 재생 화면처럼 정분 여사의 눈에 아득히 비춰졌다. 펼쳐진 보자기 속에서는 빛깔이 누렇게 바란 종이 상자가 나왔다. 시숙은 흘깃 정분 여사를 바라보는 듯 하더니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외국에서 날아온 듯한 항공봉투가 차곡차곡 들어있었다. 시숙은 상자의 한 귀퉁이를 뒤적이더니 사진 뭉치를 찾아내었다. 바로 이 아이입니다. 그가 정분 여사를 외면한 채 사진 뭉치를 내밀었다. 얼결에 그것을 받아준 정분 여사는 천천히 사진을 한 장씩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한 두어 달이나 되었을까 한 갓난아기의 사진이었다. 첫눈에도 참 탐스럽고 예쁜 아기였다. 그녀는 그 사진을 뒤로 넘겼다. 다음 사진은 서너 살이나 먹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야구모자를 쓴 채 웃고 있었다. 이목구비가 번듯한 것이 잘생긴 아이였다.
그 다음 사진은 옛 일곱 살쯤 되어 보이는 개구쟁이 티가 완연한 아이였다. 그 다음은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슷한 모습의 아이가, 그 다음은 중학생쯤 된 안경을 낀 아이가, 아마 아이는 그때부터 안경을 끼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 다음 사진부터 아이는 계속 안경을 끼고 있었다. 사진을 계속 넘겨가는 동안 아이는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진이 거의 끝날 때쯤에 가서는 결혼 사진이 나왔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날씬한 금발의 여인과 팔짱을 낀 잘생긴 청년이 턱시도를 입고 웃고 있었다. 마지막 사진은 10살 전후로 보이는 갈색 머리의 사내아이 둘과 함께 그 금발의 여인과 안경을 낀 남자가 행복한 듯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었다. 사진을 대충 훑어본 정분 여사는 갑자기 눈앞이 침침해 왔다. 그녀는 사진 뭉치를 테이블 위로 툭 떨어뜨리며 시숙을 건너다 보았다. 그러나 시숙의 얼굴이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아이가, 아니, 이 남자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네? 정분 여사의 목소리가 곧 꺼질 듯 기어들었다. 말씀을 드리자면 좀 깁니다. 그러니까 최 교장과 재수 씨가 신혼이었던 시절. 아, 네. 그때 이미 매희가 태어나 있었지요. 아니, 그 전에 재수 씨를 만나기 전에 말입니다. 평소에 총구석 학교에서만 썩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최 교장은 교육청에 있는 사범학교 선배를 찾아가 서울로 전근시켜 줄 것을 부탁했었지요. 면소재지에서 서울로 전근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지만 그 시절엔 빼기라면 안 되는 것이 없던 때였으니까요. 정작 부탁을 한최 교장은 기대도 안한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로 발령이 났습니다. 학교 시절 최 교장이 착실했다는 것을 알던 선배의 배려였지요. 그때는 이미 재수 씨와 결혼을 하고 난 후였습니다. 아마 매희가 태어날 무렵이었지요. 재수 씨와 헤어져 사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최 교장은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혼자서 서울로 왔던 겁니다. 한평생 시골에서만 살아오신 부모님께 서울로 이사를 가자고 말씀드리기도 곤란했고, 그렇다고 재수 씨만 서울로 데리고 오기도 민망하여 우선 그렇게 했더랍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한쪽으로 밀어놓았던 찻잔을 끌어당겼다. 대추차를 몇 모금 마신 그는 눈을 내리감은 채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학교에 한 여선생이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앞둔 조원 집안의 여자였답니다. 나이는 재수 씨보다 두어 살이나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만나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가 또 다시 말을 멈추고 찻잔을 들었다. 하얗게 비워진 정분 여사의 머릿속에는 젊은 시절 최 교장의 모습과 얼굴을 알수 없는 여인의 아리따운 자태가 그려졌다. 그러나 질투심 같은 것은 일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그저 멍청하게 눈을 뜨고 시숙을 바라보았다. 재수 씨, 우리 늙어가는 처지에 좀 편하게 얘기합시다. 최 교장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한마디로 그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답니다. 최 교장 인물도 좋지만 또그 인품이 얼마나 반듯한가요? 또그 여자도 꽤 미인이었다고 합디다. 유학을 계획한 터라 그때까지 좋은 혼처를 다 팽개쳤다고 하더이다. 그런데 최 교장 앞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은 그야말로 사랑에 빠졌답니다. 피가 끓던 나이였으니 오죽했겠습니까? 물불 안 가렸겠지요? 거기까지 말을 마친 시숙은 가만히 정분 여사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다. 대추차를 다 마셔버린 그가 물컵을 들며 정분 여사의 초점 없는 눈길을 흘끽거리고 있었다.
그 여자와 몸을 섞고부터 재수 씨에게 갈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한동안 학교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고향을 가지 않았다던데요. 그가 다시 정분 여사의 기색을 살폈다. 그녀는 그대로 허공에 눈길을 멈춘 채 가만히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랬었구나. 그때 그래서 한동안 집에 오지 않았던 거구나. 그녀는 가만히 웅얼거렸다. 그러나 남편이 괘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에서 일렁이는 것은 다만 놀라움 뿐이었다. 두 사람은 정말로 사랑을 했던 모양입니다. 최 교장은 그 여자를 놓치고 싶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고향에 내려가 재수 씨를 설득해 이혼을 하려고 했더랍니다. 뭔가 더 말을 하려던 그는 갑자기 눈을 부릅뜨는 정분 여사의 표정에 입을 다물었다. 세상에, 이혼을요? 정분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며 실숙을 노려보았다. 감각이 없던 질투심 대신 놀란 가슴에 분노가 출렁였다. 아, 재수 씨, 흥분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이지 않습니까? 재수 씨는 그 뒤로도 아이를 4식이나 더 낳으면서 살아왔고, 최 교장은 재수 씨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정작 불쌍한 것은 그 여자였습니다. 시숙이 다시 물을 들이키느라 말을 끊는 사이 정분 여사는 벌렁거리는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생각해보니 시숙의 말도 틀리지는 않았다. 남편이 한때 그런 생각을 했을망정 내내 자신 곁에서 일생을 보내지 않았던가. 그녀는 숨을 깊이 내쉬었다. 정분 여사의 기색이 가라앉는 것 같자 시숙은 다시 말문을 열었다. 그때 그러니까 최 교장이 방학이 되어 고향에 내려갈 때 그 여자에게 약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다시 올라와서 결혼을 하겠다고요. 그 여자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미국 비자를 받아 곧 유학을 떠날 수 있게 되었을 때였답니다. 그 여자는 최 교장과 결혼할 수 있다면 미국 유학도 포기하겠노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최 교장이 막상 집에 와보니 재수 씨 보기가 부끄럽더랍니다. 거기에다 재수 씨가 서울로 데려가 달라고 마구 울었다면서요? 그 순간 최 교장은 재수 씨를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친정 부모님도 없이 자기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여자에게 이혼해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도 그 여자는 학식과 재정적 배경이 있어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결국 자신이 거두어야 할 사람은 재수 씨더랍니다. 최 교장 인품이 워낙 그렇지요. 사랑보다는 도리를 택한 것이었지요. 정분 여사의 머릿속으로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하염없이 울던 그 밤의 한 장면이 휙 지나갔다. 그랬었구나. 그랬던 거였어. 마음속으로 되뇌어보는 정분 여사의 머릿속이 다시 하얗게 비워졌다. 이제는 놀라움도 분노도 간 곳이 없었다. 다시 정신이 멍해져 왔다. 시숙은 말을 계속했다. 최 교장은 그 여자에게 편지를 썼더랍니다. 당신을 끝없이 사랑하지만 자신은 사랑보다 더 소중한 도리를 택하겠다고. 편지를 받은 그 여자는 눈물을 삼키며 그 여름에 미국으로 떠났답니다. 최 교장이 재수 씨와 살 방을 얻는다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는 이미 그 여자가 떠난 뒤였답니다. 그 뒤로 최 교장은 재수 씨와 아무 탈 없이 살아왔지요. 술을 한잔 걸치면 그 여자 생각에 가슴 한가운데가 뜨끔거리며 아프다고 내게 하소연하곤 했지만요. 시숙이 다시 물컵을 집어 올렸다. 그러나 컵은 비어 있었다. 그는 컵을 치켜들며 카운터에 대고 소리 질렀다. 이봐요, 아가씨, 여기 물좀 줘요. 그의 붉은 얼굴이 더 붉어 보였다.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그는 마치 자신의 일이나 되는 양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분 여사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점점 아무 느낌이 없었다. 찻집 아가씨가 새 물잔을 가져다 탁자 위에 놓았다. 시숙은 목이 마른 듯 벌컥벌컥 물을 들이키더니 말을 계속했다. 그는 이제 정분 여사의 기색을 살피는 행위 같은 건 아예 하지도 않았다. 내가 그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은 제수신의 둘째 난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느 날 최 교장이 나를 찾아왔더군요. 손에는 미국에서 학교 주소로 보내온 항공봉투 한 장을 들고서 말입니다. 그 여자와의 관계를 낱낱이 얘기하더니 미국으로 떠난 후 소식이 없던 그 여자한테서 아들을 낳았다는 편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최 교장 자신도 생각을 못했던 일이라 당황하고 있었지요. 미국으로 건너간 뒤 그 여사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일단 학업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결심했더랍니다. 사랑의 결실을 포기할 수 없었던가 봅니다. 서울에 있는 부모님께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속이고 혼자 출산을 했다더군요.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최 교장은 그 말을 하며 울먹거렸습니다. 아마 그 아이의 생일이 난이와 같은 달이지 싶은데요. 그 뒤부터 최 교장은 그 여자와 서신 왕래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내 사무실 주소로 말입니다. 이 상자 안의 편지들이 그동안 주고받은 것들입니다. 1년에 몇 번씩이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자그마치 37년입니다. 시숙은 이제는 정분 여사에게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말을 했다. 그들의 갸륵한 사랑을 엄미라도 하는 듯 그는 눈까지 개슴츠레 뜨고 있었다. 정분 여사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듯이.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저녁 먹을 시간이 가까웠는지 그녀는 그저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리를 식당으로 옮겨 밥이라도 먹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시숙이 다시 말문을 열었다. 그 여자는 뜨문뜨문 아이의 사진을 보내왔지요. 사진을 받아볼 때마다 그 최 교장의 표정이라니 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슬픔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나 할까요? 그는 감상에 젖은 듯 눈을 더 가늘게 뜨고 허공을 바라보았다. 정분 여사는 그가 말로 먹고 사는 부동산쟁이라 역시 말 수완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슬슬 쓰라려오는 빈 위장을 손으로 지그시 누르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 여자는 다시 학업을 시작했더랍니다. 처음 유학을 갔을 때의 목적대로 학위도 따고 그곳 대학에 취직도 되었답니다. 그래도 그 여자는 독신으로 살며 아이를 길렀지요. 그 사이 딱 한 번 한국에 다녀갔답니다. 양신 중에 누군가가 돌아갔을 때였나 봅니다. 그러나 최 교장을 만나면 다시는 헤어지지 못할 것 같아 연락도 안 했던 모양입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 여자는 불쑥 결혼을 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여자 나이 벌써 40이 넘어 있었지요. 이제는 최 교장을 잊기 위해 결혼하겠다고요. 상대는 같은 대학에 교수로 있는 미국 남자였답니다. 그 편지를 읽던 최 교장의 표정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몹시도 슬퍼 보였지요. 그러나 최 교장은 울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다며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내게 말했지요. 그리고는 편지가 뚝 끊겼는데 몇 년 못 가서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다시 날아왔습니다. 도저히 최 교장을 잊을 수가 없더랍니다. 자신은 결국 최 교장과의 짧은 사랑을 지켜야겠더랍니다. 두 사람은 다시 편지 왕래를 시작했습니다.
최 교장이 죽기 전까지 말입니다. 최 교장이 그렇게 갑자기 죽고 나서도 편지가 정기적으로 날아왔지만 나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젊은이가, 그러니까 최 교장의 아들이 찾아온 겁니다. 3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나 나가보라고 그 여자가 보냈다는 겁니다. 그 여자도 몸이 성치 못한 모양입니다. 병이 들어 누워 있다고 합디다.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오래 못갈 거라고요. 최 교장이 죽었다는 말을 듣던 그 젊은이 흑흑 흐느낍디다.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보았던 아버지가 죽었다는데 왜안 그러겠어요? 시숙이 다시 말을 끊고 물컵을 끌어당겼다. 벌컥벌컥 두어 모금 물을 들이킨 그는 입안으로 채 들어가지 못한 물방울을 입술에 묻히고 정분 여사를 그윽히 바라보았다. 진짜 할 말은 이제부터라는 듯 그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재수 씨, 놀라신 줄은 알지만 정분 여사는 시숙의 다음 말이 나오기 전에 급히 고개를 저어 보였다. 아니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흘러나왔다. 멍멍하던 그녀의 가슴 속에서 슬며시 시숙에 대한 미움이 솟았다. 1,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37년씩이나 자신을 속이한 시숙이 밉살스럽게 보였다. 최 교장과 시숙이 왜 그리도 유난히 친한가 했더니 그런 사연이 있던 때문이라며 그녀는 혼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술상을 앞에 놓고 정분 여사가 들을세라 작게 속삭거리던 장면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휙 스쳐갔다. 이제 세월도 이만큼 흘렀고 최 교장도 떠났는데 그 젊은이에게 제 형제간들이라도 상면시켜야 할거 아닙니까? 일주일 안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답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더군요. 떠나기 전에 서둘러 자식들에게 얘기하고 하루 날을 잡아 아이들과 상면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뚫어질 듯 정분 여사의 눈을 들여다보며 대답을 기다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 상자에 사진 뭉치를 담고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는 펼쳐진 푸른 보자기를 오므려서 매듭을 묶었다. 재수 씨, 예? 그가 다시 정분 여사의 대답을 재촉했다. 그녀는 보자기에 쌓인 상자를 가만히 시숙 앞으로 밀어놓았다. 이거 우리 아들에게 주세요. 어차피 더 이상 시숙님이 보관하실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저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입으로는 옮기지 못하겠군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쯤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의논해서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날짜를 잡으시지요. 큰애 메인에서 저녁 한 끼를 하든지, 우리 아들네 집에서 해도 괜찮겠군요. 집이 좀 좁지만서도요. 그렇게 하시지요. 차분히 흘러나오는 정분 여사의 목소리에 당당하던 시숙의 눈빛이 허물어졌다. 그는 고개를 꺾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미안합니다. 재수 씨한테는 못할 짓인 줄 알지만, 그가 가만히 탁자 위의 상자를 옆자리 빈 의자에 내려놓았다.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가 상자를 들고 몸을 일으켰다. 정분 여사는 카운트로 성큼성큼 걸음을 떼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찻집을 나오니 이미 어두워진 거리에 상가의 네온빛이 휘황했다. 시숙이 자신의 승용차로 아파트 앞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것을 한사코 마다하고 정분 여사는 올 때처럼 걷기 시작했다. 보도블록 위를 걷는 그녀의 두 발이 허공을 딛는 듯 휘청거렸다.
거리를 지나는 자동차들이 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에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려댔다. 그녀는 구름 위를 걷듯 허우적허우적 걸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 한 성이 희덕대며 그녀 곁을 지나갔다. 까르르 터지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정분 여사의 귓가를 바람처럼 스쳐갔다. 그녀의 가슴이 갑자기 찬바람을 맞은 듯 고적해왔다. 그녀는 조금 걸음을 빨리해 보았다. 그래도 가슴이 허전하기만 했다. 집 가까이에 왔을 때서야 정분 여사는 흡하고 참았던 울음을 머금었다. 7. 정분 여사가 시숙을 만나고 들어온 다음날 저녁 퇴근을 한 아들은 푸른 보자기에 쌓인 상자를 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신발을 벗는 아들이 현관 문턱에 내려놓은 푸른색 물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들은 애써 정분 여사의 눈길을 외면하더니 상자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 방에 오래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며느리와 아들은 뭔가 밤새도록 두근거리며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 날 아이들 피아노 레슨도 그러고 집에 있던 며느리는 제 방에 앉아 하루 종일 전화통만 붙잡고 있었다. 정분 여사는 며느리가 네 명의 딸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은 이었고 입을 뗐다. 엄마, 날짜는 내일 모레로 잡았는데요. 장소는 큰 누나네 집으로 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은 좀 좁은 것 같았어요. 또 음식도 누나가 잘 준비해 줄 테니까요. 저녁 7시에 전부 모이기로 했어요. 물론 그 사람도 그 형님도 거기로 오기로 되어 있고요. 아들은 정분 여사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다. 아이와 장난감 방에서 놀고 있던 며느리가 한 번씩 고개를 내밀어 거실에 앉은 정분 여사의 기색을 살폈다. 알았다. 그렇게 해라. 정분 여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향했다. 며느리가 잽싸게 거실로 나오는 것이 등 뒤에서 느껴졌다. 방문을 닫고 들어온 정분 여사는 불도 켜지 않은 방에 쪼그리고 앉았다. 멍멍하기만 하던 머릿속으로 조금씩 생각이 고여들었다. 그녀는 쪼그려 세운 무릎 위에 팔꿈치를 받치고 앉아 생각에 잠겼다. 문득 그때 나무장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 일이 없었는데도 남편이 돌아왔던 밤 자신이 그렇게 울어버렸을까.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때를 쓰듯 울어대던 자신의 젊은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꼭 남편을 따라가 살고 싶었다기보다도 나무장수와의 일이 들통날까봐 두려웠다. 물론 남편 없는 시집살이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자상하게 아이를 잘 돌봐주는 시어머니가 꼭 싫었던 것도 아니다. 그녀가 그날 밤 그렇게 울지 않았다면 남편은 과연 이혼을 제의했을까? 어쩌면 오기가 센 그녀는 남편의 이혼 제의를 덥석 받아들여 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자기를 싫다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았을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어찌 생각하면 나무장수가 오히려 남편과의 인연이 깨지지 않게 만들어준 것도 같았다. 정분 여사는 남편이 사랑했다는 그 여인에게 조금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지금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지 않나. 그토록 사랑했으면서도 자신에게 최교장을 내어주고만 그 여자가 가엽다고 생각했다. 정분 여사는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최교장과 그토록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특별히 사랑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그녀도 그저 맺어진 인연에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남편 또한 마음을 딴 곳에 둔
빈 껍데기였다니 기가 막혔다. 그가 나니를 유난히 예뻐했던 것은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을 생각했던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쪼그려 앉은 무릎이 저려 정부녀 사는 몸을 일으켰다. 열린 창문에서 커튼 자락이 바람에 나풀거렸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우두커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하늘엔 별도 보이지 않았다. 구름이 끼었나 했더니 공해 때문이라는 것이 생각났다. 서울에서 그래도 공기가 좀 맑다 하는 이곳도 별을 구경하기는 틀린 일이었다. 그녀는 한밤중이면 별이 초롱초롱 떠오르던 고향 하늘을 생각했다. 농업보다 산림업이 발달했던 그곳은 지대가 높은 땅이라 어느 땐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 가깝게 느껴졌다. 그녀는 문득 아직도 그곳에 그렇게 별이 돋는지 궁금해졌다. 정부녀 사는 뒷짐을 지고 어두운 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문틈으로 거실의 환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텔레비전의 왁자지껄한 소리 사이로 아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코미디 프로라도 보는 모양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손자 녀석이 뭐라고 칭얼대자 잠시 멈추는가 싶던 아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뭐가 그리 웃어온지 아들은 아까보다도 더 크게 웃어댔다. 하긴 저희들이야 무슨 상관이 있으려고. 미국에 핏줄이 하나 생겨 더 좋을지도 모르지. 내 맘이 어떨지 생각이나 하겠나? 환갑이나 된 늙은이는 그런 일에 별 감각도 없을 거라고 생각할 테지. 혼자 중얼거리는 정부녀사의 마음속이 몹시도 쓸쓸해왔다. 아무나 붙잡고 뭐라고 얘기라도 하고 싶었다. 그녀는 큰딸 매희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래도 맞자식이라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 줄 것만 같았다. 전화기가 있는 거실로 나서려던 정부녀사는 방문 앞에서 멈추었었다. 문득 먼저 전화를 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희가 아침나절에 며느리한테서 소식을 들었다면 한낮쯤엔 아들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저희끼리 충분히 얘기도 나누었으리라 싶었다. 지금쯤 메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올 만도 했다. 또 손잡이를 잡고선 정부녀사의 가슴은 더 쓸쓸해졌다. 어쩌면 큰딸은 집안을 치우고 음식을 준비할 일에 정신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 맡게 될 남동생 생각에 몹시 들떠 있으리라 싶었다. 그것도 미국에 사는 변호사 동생이라니. 넉넉한 제 형편에 한 번쯤 미국 여행을 꿈꾸며 흥분해 있을 것 같았다. 정부녀사는 도어 손잡이를 놓고 다시 방바닥에 쪼그리고 앉았다. 아들 며느리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자꾸만 들려왔다. 그녀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무심코 바라다 본 창문엔 어두운 하늘뿐이었다. 그나마 하늘보다 더 검은 쇠창살이 그 하늘을 갈라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채 자리에 누워있던 정부녀사에게 며느리가 무선 전화기를 들고 왔다. 어머니, 전화 받아보세요. 둘째 형님이에요. 전화기를 내미는 며느리는 잠이 들깬 듯 늘어지게 하품을 했다. 정부녀사는 얼른 방을 나가버리는 며느리의 매미 날개 같은 잠옷자락을 바라보다가 전화기를 귀에 댔다. 그래, 아침부터 웬일이냐? 정부녀사의 잠긴 목소리가 퉁명스럽게 흘러나왔다. 엄마, 엄마. 그렇게 불러놓고 나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너희 올케가 자다 낀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일찍 전화할 일이냐? 엄마, 어제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꼭제잘못이기라도한듯나니의목소리가기어들었다그것때문에전화했냐천천히하면어때서그런걸갖고식전부터전화지르냐하여간너하는짓하고는정분여사는밤새잠을설치며쓸쓸했던마음에자신도모르게쏘아붙였다사실은어저녁부터전화하고싶었어요참고있으려니까잠도안오던걸요제따낸어미를위로하는뜻인듯나니의목소리엔잔뜩응석이서려있었다정군여사는가만히딸의심정을헤아려보았다누구보다도마음이약한것이정말어미걱정을하는것도같았다네가그렇게어미생각을했단말이냐하긴나도놀래기는했다그저가슴속이멍멍하구나사실은그소리를듣고나서요며칠제대로자지도못했다마음같으면어디로든훌쩍떠나고싶구나정분여사는말을하고나서나니에게넋두리를한것같아얼른헛기침을두어번했다나니가나직이한숨을머금었다엄마그럼어디나들이라도좀다녀오세요어디를내가같이가기라도할래엄마가원하신다면그렇게할게요나니는금방이라도달려올듯했지만정분여사는마땅히갈만한곳이떠오르지않았다그녀는전화기를귀에댄채무심히아침햇살이스미는창문을바라보았다어저녁어두운하늘을보며고향의밤하늘을떠올렸던것이생각났다정분여사는문득고향에가고싶다는생각을했다얘야저기너지금나올수있냐하루이틀묵을만한짐싸가지고말이다집에는내남편이놀고있으니까아이들챙겨주겠지정분여사의목소리가급하게흘러나왔다지금하루이틀묵으면그럼내일언니집에서모이는건어쩌고나니가머뭇대는동안고향에가야겠다는정분여사의생각이더욱굳어졌다잔말말고짐싸가지고고속버스터미널입구로나오거라하룻밤자고오면내일메이집에가는거고이틀자고오면못가는거고그렇지뭐그럼엄마는그사람안만나게요내가얘기했잖냐만나게되면만나고못만나게되면못만나고나니는잠시아무말이없었다알았어요그럼지금곧준비해서터미널로나갈게요하는수없다는듯힘없이말하던나니가전화를끊었다정분여사는아들며느리가깰까봐살곰살곰욕실로가서세수를하고간단히짐을챙기기시작했다양말과속옷을하나씩만챙겼다가몇개더집어넣었다갈아입을겉옷도두어벌챙겼다오래입고싶어지면그냥거기에서며칠묵으리라고생각했다작은여행가방에짐을대충챙겨놓은정분여사는살그머니집을나왔다오늘며느리가피아노레슨하는날인줄은알고있지만그런거걱정하고싶지않았다이른아침이라한산한고속터미널입구에서나니의모습은금세눈에띄었다급히샤워를하고나온듯머리카락에남은물기가아침햇살에반짝거렸다큼지막한검은가방이가운데가불룩튀어나온채딸의어깨에걸려있었다나니가정분여사에게겸연쩍은미소를지어보였다햇살을받은딸의두눈이언뜻눈물을머금은것같아정분여사는콧잔등이시려왔다나니야우리고향에한번가보자일부러목소리를높이는정분여사의가슴이슬며시설레었다엄마내고향은서울인데나서울에서나왔다고그랬잖아어리둥절한표정을짓는나니의둥근눈이더둥그려보였다정분여사는딸의팔을잡고가만히웃음을머금었다너를낳기는서울에서낳았다만내가생긴것은그곳에서란다
입덧 때문에 몇 번이나 이삿짐 트럭을 세우고 토악질을 해가면서 서울로 올라왔다니까. 정분 여사는 잠시 난이를 세워놓고 터미널의 이정표를 두리번거렸다. 옛날엔 기차를 타고 가다 다시 버스로 갈아타야 했는데 고속버스가 생긴 후에는 한 번만 타면 갈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그녀는 조만치 영동선 방향이란 화살표를 찾아내었다. 정분 여사는 잠자코 딸의 팔을 잡고 화살표를 따라 걸었다. 매표소 앞에 도착한 그녀는 냉큼 고향행 차표를 두 장 샀다. 차표를 받아들자 며칠 동안 들끓던 정분 여사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것 같았다. 버스 출발 시간까지는 30분가량 남아있었다. 그녀는 터미널 대합실 의자에 난이와 나란히 앉았다. 얘야, 너 서울 떠나 시골에서 살아볼 마음 없냐? 정분 여사는 한결 여유 있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예요? 가무잡잡한 얼굴에 박힌 난이의 둥근 눈이 정분 여사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너희 아이들 시골에서 공부시켜도 괜찮다면 너희 식구랑 나랑 한번 고향에서 살아보지 않을래? 네 아버지 퇴직금으로 식당이라도 하나 차리자꾸나. 물론 오늘 가보아서 그곳이 살만하다면 말이다. 휘둥그레진 난이의 눈빛을 슬그머니 비끼며 정분 여사가 살포시 웃음을 머금었다. 요즘은 마이카 시대라서 운전하다 어디서든지 멈춰 밥도 먹고 쉴 수 있도록 시골 곳곳에 식당이며 카페 같은 것이 많다고 하더구나. 밥만 파는 식당이 구질구질하다면 카페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난이는 무슨 소린지 알겠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난이의 가무잡잡한 옆모습을 바라보던 정분 여사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가슴 속에서 문득 수십 년 전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메아리쳐 오는 것 같았다. 저기 제 너머 안골 사는구먼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난이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살던 동네에서 고개 하나를 넘으면 안골이라는 곳이 있단다. 지금은 그것도 많이 변했을걸. 우리 거기에도 한번 가보자꾸나. 딸의 손을 잡고 흔드는 정분 여사의 얼굴 위로 소녀 같은 미소가 번졌다.